자, 이어서 가인입니다. 궁금하다. 가인. 시크릿. 궁금해요. 시크릿 가인. 까다로운 여자. 안녕하세요. 2 AM의 조건입니다. 송가인 씨는 까다로운 여자다. 물 같은 경우도 카라멜 향과 이제 커피 향이 나는 되게 좀 독특한 향의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뭐뭐뭐 백화점에서만 파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물. 네, 좀 스페셜한 물을 좀 마시고 난리 났다. 그리고 항상 매니저분이 커피를 손에다 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송가인 씨가 부를 때마다 매니저 형이 와서 커피를 대령해야 되기 때문에 늘 커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 가인이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까다롭다. 야,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취향의 게 여자로 나왔네. 이게 까다로우면 네. 이게 남자가 진짜 나중에 되게 피곤하죠. 왜냐면 네, 양배추 씨도 표정이 살짝 굳었거든요. 제가 들어도 이게 약간 되게 오바스럽게 솔직히 약간 들릴 수가 있거든요. 뭐예요? 지금도 그냥 뭐 있는 물 먹고 그냥 그래요. 언제나 네. 다 똑같이 맞아, 생각을 하는데.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해물이에요. 먹었어. 너무 극소량을 네. 마시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드릭 소리 났어. 커피는 너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도 마셔요. 하루에 한 몇 잔 정도 마셔요? 한 5잔. 저는 그 커피 같은 걸로 오히려 좀 다이어트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 인유장애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이걸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딴 걸 안 먹어서 살이 안 찌게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집착을 해서 약간 매니저가 되게 힘들어해요. 항상 커피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 사회성이 약간 결핍된 미디어, 그다음에 약간 까다로운 가인. 자, 마지막으로 제아 씻고 준비됐습니다. 아,